일감마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선주사들의 연이은 선박발주로 수주 가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그리스 캐피털 마리타임과 싱가포르 BW그룹으로부터 초대형 유조선 최대 12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삼성은 단번에 10억 달러의 수주액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올 들어 총 25억 달러 규모의 수주고를 올린 셈입니다. 최근 유조선 신조선가는 약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가가 떨어지고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유조선 발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